추억의 올드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팝스 라운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 주장 장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승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악가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가는 데이비드 보위입니다. 아, 그 데이비드 보위가 그 세상을 떠났을 때 네네. 굉장히 그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모를 하고 그렇죠. 예, 그 음악을 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자, 데이비드 보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데이비드 보위로 알려진 데이비드 로버트 존스는 1947년에 출생해서 2016년에 사망한 영국의 가수, 작곡가, 음악가이자 배우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 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1947년 1월 8일에 런던 브릭스톤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보위는 어렸을 때 재능 있고 외골수인 아이였습니다. 1955년 보위는 가족과 함께 런던 스완드위치에 정착해서 번테시 주니어 스쿨에 그 다녔는데요. 당시 학교 합창단은 그의 목소리를 노래에 적절하다고 평가했고 리코더 연주는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9살 때 교육과정에 새로 도입된 음악과 동작 수업에서 그의 춤은 놀라울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해서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그의 아버지가 그 티네이저스, 플래터스, 패치 도미노, 엘비스 플래슬리, 리틀 리처드를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음반 컬렉션을 집으로 가져오면서 음악에 대한 그 데이비드 보위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고요. 1956년 발표 직후 그의 사촌인 크리스티나가 하운드독에 맞춰 춤추는 것을 본 보위는 엘비스 플래슬리에게 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데이비드 보위의 이복형인 테리 번즈는 보위의 초기 생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는 그 데이비드 보위에게 모던 재즈, 불교, 신비주의 등 그의 평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아유 참 다재다능했고 또 음악적 영향을 미친 사람들도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보위는 그 1962년에 15살의 나이로 그의 첫 번째 밴드인 코노라드를 결성했는데요. 밴드 동료들에게 실망한 그는 코노라드를 떠나 다른 밴드인 킹 비즈에 합류했습니다. 그 보이는 킹 비즈와 함께 그의 첫 개인 매니저가 된 레슬리 코니 쓴 그의 데뷔 싱글인 리자 제인을 발표했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킹 비즈에 만족하지 못한 보이는 밴드를 떠나 블루스 밴드인 맨시 보이즈에 합류했다가 그룹 더 후에게 큰 영향을 받은 블루스 트리오인 로어 서드에 합류했습니다. 그 보이가 그 솔로 아티스트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의 새 매니저인 라이프 호트는 그가 파이오레코드와 계약을 맺는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파이오레코드의 홍보 담당자이자 작곡가였던 토니 일치는 그 1960년대 중반에 그 그룹 몽키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몽키스의 멤버가 데이비 존슨이 있는데요. 이 몽키스의 데이비 존슨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그의 그 데이비 존슨이라는 이름의 불만을 품고 19세기 미국의 개척자인 제임스 보위의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 보위라는 무대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이후 어떤 음악적 행보를 보였나요? 네. 데이비드 보위는 그 1974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로스앤젤레스에 그 정착을 했고요. 그가 그 1974년에 발표한 앨범인 다이아몬드 독스는 종말 이후 도시의 거친 미래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과 조지 오웰의 그 1984라는 게 있었죠. 1984를 음악으로 설정한 두 가지 뚜렷한 아이디어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그 데이비드 보위는 그 베를린 3부작으로 알려지게 된 브라이언 이노와의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중 첫 번째인 일렉트로닉 스타일의 앨범인 로우로 다시 음악적 방향을 바꾸었고요. 그 히어로스와 로즈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보위는 1980년 싱글인 Ashes to Ashes와 그 노래가 수록된 앨범인 Scary Monsters. 그 다음에 이제 그 1981년이죠. 그 그룹 퀸과의 콜라보레이션인, 이건 뭐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였죠. 네네. Under Pressure로 세계 1위 히트를 기록했고요. 1983년에 Let's Dance를 발표해서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비드 보위가 그 2016년 1월 10일에 뉴욕시 아파트에서 간암으로 사망을 했고요. 유언에 따라서 그의 유골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불교식으로 뿌려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언더프레셔를 소개해 주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갖고 오신 곡이 좀 길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곡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곡을 좀 최대한 길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간단히 오늘 어떤 곡 소개해 주시죠? 예. 예, 뭐 언더프레셔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레스댄스가 이제 좀 상업적으로 좀 가장 큰 또 성공을 거둔 곡이기 때문에 네. 이걸 선택을 했는데 오늘 소개할 노래인 그 레스댄스는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로 원래 그의 1983년 동명의 앨범의 타이틀 트랙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룹 시크의 나일 로저스. 시크라는 그룹도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뭐 루프릭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뭐 아이 원트 유 럽 그런 그룹이죠. 시크의 나일 로저스와 데이비드 보위가 공동 제작한 이 곡은 엔지니어인 밥 클리어 마운틴의 도움으로 나일 로저스는 스튜디오 효과와 보이가 아직 함께 작업하지 않은 새로운 뮤지션을 통해서 이 노래를 원래 포크곡에서 댄스곡으로 변형했습니다. 또한 그 데이비드 보위는 당시 무명이었던 그 텍사스 기타리스트인 스티비 레이번이 대단한 기타리스트였죠. 스티비 레이번을 고용해서 노래에 또 블루스 감각을 더했습니다. 가사는 달빛 아래 춤추는 커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위태로움과 불길함이 담겨 있습니다. 레스댄스는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 경력 중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고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에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갖고 오신 Let's Dance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